다음 현안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 새해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삭감 규모가 511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증액 작업도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본회의에서 동의하면서 가결이 됐습니다. 이번 처리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번째 도의회 통과한 예산안 내용을 보면 결국 좀 특징 없는 예산이 되어버렸다. 제주도정 같은 경우에는 2024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세 수입액 감소로 인해서 좀 사상 초유의 초긴축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좀 짜고 짠 쥐어짜고 해서 이렇게 편성한 예산이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했는데, 막상 편성한 예산을 보면 전년도와 비슷한 총규모는 저기 비슷하게 좀 짜여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방채 발행 규모가 2천억 이상이 이렇게 좀 되어 있고, 또 화북 상업 지역에 채비지 매각에 따른 수입 한 2천억 규모, 이렇게 해서 한 4천억 규모가 이렇게 짜여지면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하게 된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좀 뭔가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편성했다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일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손질 과정에서 이도 저도 아닌 예산이 돼버렸다. 특징 없는 예산이 돼버렸다. 이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 오영훈 지사, 그럼 문제 제기를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 했거든요. 2023년 예산안 할때 바로 1년 전으로 넘어가 보면 기획조정실장이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부동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거는 부동의하겠다 그러면서 의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의한 예산, 항목 예산에 대해서는 원래 집행을 하지 않은 문제가 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번 2024년 예산안 보면 그 감액 규모도 굉장히 컸습니다. 500억 수준입니다. 역대 지금까지 제주도정의 예산안이 도의회 상정돼갖고 500억 규모로 이렇게 감액된 거는 작년과 올해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에 2년 연속입니다. 그 전에는 500억 규모 찾아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500억 규모로 감액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에서 이거 예산 갈등 충돌 한번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정작 감액한 도의원들 당사자들도 아마 이걸 오지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딱 했는데 던졌습니다만, 예결위에서 기획조정실장이 가타부타 뭔가 이의제기 하지 않고 원안 동의 동의를 그대로 좀 했고요. 또 오영훈 지사 역시 본회의에서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손질은 도의회가 특징 없는 예산으로 만들어버린 건 도의회가 좀 했지만, 제주 도정도 거의 묵시적 동의 하에 했기 때문에 도정이나 도의회나 아마 내년에 예산 기조를 퇴색시켰다라는 그 비판에서는 저는 둘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빚잔치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를 발행했고, 그 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500억,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서 640억을 꺼냈었기 때문에, 결국에 빚을 낸 거기 때문에, 우리 통장을 깬 거기 때문에 빚잔치였는데, 문제는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가 500억이라는 대폭 삭감을 당했음에도 부동의를 하지 않고 동의를 했다라는 부분은, 그러면 제주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잘못 짠게 아니냐라는 또 방증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 그러면 민간 보조금이나 이런 보조금 사업들을 전부 다 삭감을 해놓고 나서, 읍면동 예산들을 삭감을 해놓고 나서 이제 자기들이 막 이제 어떻게 못하니까 어차피 500억이 다 그쪽으로 흘러들어가, 거의 대부분이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수긍하는 하면서 자기들이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단지 아쉬웠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그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일부에서 비판은 있습니다만은, 도와 도의회 간에 사전 이제 재정 운영과 관련한 협의도
거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과정 없이 아, 우리는 이렇게 편성했으니 도의회에서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해놓고 정리 그 시간 뭐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뭐 시간 연장하고 뭐 그런 또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정리가 돼야 될 부분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아쉬운 거는 그 이후에 이제 지난달 12일 열린 임시회에서 추경예산 기금계획 변경안 안까지 나오는데 정부에서 보통기업세 1027억 6800만 원이 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다 없다라고 했던 예산 편성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아심이 들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 없다 하면서도 2천억이 넘는 돈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전혀 파악을 못했다라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정부의 약간 네. 뭐 부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그 아까 그 오영훈 지사 그 왜 동의를 했을까? 아까 분암철 국장께서는 동의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좀 약간 그것과는 거리는 좀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그 오영훈 지사가 그 올해 그 상반기에 뭐 도정질문 답변이라든지 제1회 추경 예산 심사 때도 굉장히 좀 단호했습니다. 그 일단 부동향 예산 그런 예산들은 절대 그 집행할 수 없다라는 그 원칙 하나하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 원칙과 기준 바로 정립해야 된다나 그 다음에 그 관행적 삭감 그 도의회의 관행적 삭감도 개선해야 된다. 이것도 공식 석상에서 계속 발언해왔던 겁니다. 그렇게 발언해온 오 지사가 정작 이번에 그 대규모 삭감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아무런 댓글을 하지 않았다. 저는 좀 굉장히 좀 그 이 부분이 의아스럽고 그 이유가 인정, 그 잘못된 편성을 인정한 게 아니라 예. 뭔가 좀 짜증 또는 불만의 우회적 표현하느냐. 그러면서 이걸 좀 어처구니 없이 이걸 그대로 예산, 다시 그 뭡니까? 마지막까지 예산 하나라도 좀 바로 잡을. 그래서 그 좀 중요한 예산이 삭감된 것도 있었는데 민선 8기 도정, 예를 들어서 8기 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그 청정 그 수소 트램 도입 뭐, 예. 이런 예산들도 삭감됐는데 이걸 반영 예. 예. 다시 이렇게 좀 절충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충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 이게 저는 뭐 결국은 오지사의 그 좀 불만, 늘 좀 짜증, 좀 이게 그대로 해서 그냥 통과시킨 것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가 짜증이 났으면 저는 분명히 부동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 기조를 잘못 내세웠다고 보여요. 저는 민생 경제를 내세웠는데 본인 이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사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게 들어가면 이 지적들이 나오면서 민생 경제 기조라는 부분에서 말을 못 하게 돼 버리니까 솔직히 말해서 본인도 답답했을 겁니다. 수소 트램 같은 경우에 예비비 7억 그 사전 타당성 조사하는 거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렇지만 민생 경제를 내세웠기 때문에 그 기조를 깨뜨릴 수는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